대입술이 아무래도 시중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대입술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라벨이 전부 저희 캐릭터가 들어가는 그런 라벨로 바뀔 겁니다. 아, 대입술은 알코올 도수가 12도고요. 그 다음에 이 대입술이 나오면서 또 파생된 제품이 이제 대통 대입술입니다. 담양하면 대나무라는 그 대나무 고장이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 통에 저희가 15도 약주를 이제 주입을 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짓말 조금 보태면 없어서 못 파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량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대통술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작업을 합니다. 대나무 통을 세척을 하고 또 타공을 하고 주입을 하고 이게 유리병수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야 돼요. 라벨도 마찬가지로 다 일일이 손으로 붙여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대통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나마 최근에 이제 신제품으로 나온 술이 저기 있는 중력고 25도 40도 제품입니다. 중력고는 저희가 퇴인 양조장에서는 명인으로 지정받은 술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중력고를 생산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같은 명인님이 만드신 술이기도 하시고 또 괜히 그 중력고라는 네이밍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생산을 좀 미뤘었는데 한산소국주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중력고를 시작을 했고 중력고 25도 다음에 이제 중력고 40도 까지 해서 도수가 다양하게 두 종류씩 있습니다. 중력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요. 중력은 원래는 예전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중력 색깔이 약간 갈색빛으로 이렇게 나와요. 대나무를 태우고 거기에 있는 기름, 나오는 기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갈색빛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중력을 생산하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약간 감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력이 이제 나오게끔 그렇게 저희 명인님께서 또 이렇게 한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하면은 최소한의 타르가 이제 생성이 되죠. 전통 방식으로 하는 중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력을 넣기 때문에 술 색깔도 거의 맑은 빛으로 나오고요. 중력이라는 게 대나무를 훈증해 가지고 나오는 기름을 얘기하는 건데 한방에서는 뇌경색 되고 신장 질환에서 한 30분 안에 병원을 옮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뭔가 응급 처방을 한다면 중력을 처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집에서 심장 좀 고쳐서 반잔씩 조금씩 드시는 거 어른들한테 드리는 술 이런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추성주는 알코올 도수 25도 제품이고요. 약재가 약 10여 가지가 들어갑니다. 아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술 중에서는 제일 많은 약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14, 15가지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식품화가 되면서 약재에 대한 규제도 생겼어요. 어떤 약재는 뭐하고 들어가면 뭐 독성이 생긴다 그런 게 생겨서 약재들을 점점 이제 빼기 시작한 게 지금 한 10여 가지 딱 10개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요. 타미앙스가 11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되게 약재가 들어간다고 하면 거창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맛을 낼 수 있을 정도만 그 정도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약재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소비자의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저희 추성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재 향이 되게 많이 나는 술인데 이 술 자체도 호불호가 확실히 갈립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라 하시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술이 아니라 약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 술이고 타미앙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해서 좀 빠졌는데 세계 3대 주류
대회에서 이관왕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 그 주류 대상을 받고 세계 주류 박람회까지 갔는데 원래는 이제 한 군데에 물건을 보냈던 게 중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아예 품평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관왕으로 해서 이제 상을 받았었고 타미앙스는 양주 즐기시는 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술 중에 하나입니다. 양주보다 목넘김도 훨씬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약간 한국적인 느낌도 나고 또 오크칩을 1도 사용 안 하는데 오크향이 나신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뭐 국산 양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타미앙스도 요즘 많이 이제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리를 많이 잡은 술입니다. 저희들 왔습니다. 큰 박수 한번.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